청와대에서 최근 공식적으로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서 정상 간의 어떠한 합의도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남북 간의 합의는 그 국회에서 정해주신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를 조약하는 조약은 아니다 하는 말씀에 외교부도 동의를 합니다. 국가가 아니라서 네. 북한은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의 헌법 그리고 말씀드린 그 남북 관계 발전 법상 남북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 헌법상은 국가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지만은 이중적 입장 아닙니까? 특히 장관께서는 유엔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고위직에 근무한 바 있는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엔은 국가연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아니라고 외무부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남북 간의 그런 어떤 틀에서는 그 서로 특수한 관계라 이렇게 합의를 했고, 특수한 관계지요. 네. 남북관계법에 따라 군사 합의는 재정 부담이나 입법 사안이 아니므로 국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셀프 비준을 해도 된다는 청와대 주장에도 동의하시겠네요, 그러면. 예, 정부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남북관계법은 그렇습니다마는 헌법 정신은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문제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의 위협이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에서 군사 합의서가 단순한 문서라면은 왜 남북 군사 합의서에 대해서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강 장관에 전화를 걸어서 항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폼페이오 장관의 그 통화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충분히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 질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불만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저와 통화 직후에 그 미국 내부의 소통 절차를 좀 점검을 한 결과 다시 전화를 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바로 그 뒤에 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두 번째 통화가 끝났습니다. 미국이 군사 합의서를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실상의 조약으로 봤기 때문에 외교부 사안인 조약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아닌 국무장관이 우리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라고 보는데 장관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이것이 조약이다 아니다 하는 논의는 그 통화 내용에 전혀 없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통화할 당시에 강 장관은 국방부에서 이 군사 합의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죠. 그 시점에. 통화 당시에는 충분히 보고를 받은 뒤였습니다. 충분히 보고를 받고 그럼 저 폼페이오 장관에게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질의에 답변을 했고, 그 미국 내부의 그런 어떤 소통 절차를 좀 점검을 해보라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폼페이오 장관 측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 군사 합의의 내용에 대해서 경악할 만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강 장관에게 항의를 하자, 강 장관이 이 내용을 제대로 모른다라고 폼페이오 장관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은 강 장관이 알면서도 이 내용을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거기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해상 완충 수역 설정, 포사격 및 기동 훈련 금지, 포문 폐쇄, 전술 훈련 금지, 비행 금지, 공중 정찰 활동 중단 이 내용들이 헌법 제60조에 명시된 안전 보장에 저촉되고 헌법 제66조의 영토 보전 의무에 저촉된다고 생각하는데 강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그 국방부 측에서 보다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강 장관이 물었는데 왜 국방부 장관을 이야기해요? 네, 다만 그 남북 관계에 관한 합의는 그 남북 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별도의 비준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북 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제가 헌법 제60조, 헌법 제66조 이 내용에 대해서 강 장관이 질문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군사 사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보다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사 합의서의 대부분이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셀프 비준해도 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강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아마 답변을 제대로 안 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에 직결돼 있는 군사 합의서를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셀프 비준한 것은 분명히 이것은 위험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